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2022년 올해 현재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을 먼저 살펴보고요. 앞으로 최고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상승 지역을 선점하라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용산시대가 개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부동산 개발 호재에 의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산을 대표하는, 한강변을 대표하는 아파트죠. 한강맨션이 1년 만에 무려 8억이 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 기대감이 슬슬 용산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또 한강변에 대한 규제 완화,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죠. 또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재개발, 정비 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지역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에서도 핵심 입지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만 상승을 하고 그 이외의 지역들은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즉, 앞으로 양극화, 더 나아가서 초양극화 시대가 개막이 된다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똘똘한 한 채, 정말 내 집 한 채도 잘 마련을 해야겠지만 투자를 한다고 하셨을 때도 정말 핵심적인 지역에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요. 미래 가치를 보시고 선점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은 대통령실이 이전이 됐죠. 또 한강변 규제 완화, 재건축 사업 추진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용산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강변 정비 사업을 앞둔 동부촌동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아파트와 한남동 고급주택과 한남 뉴타운 지역들이 뭐 한두 달 사이에 수억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대표하는 한강맨션 랜드마크로 앞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한강변에 층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초고층 랜드마크가 드디어 용산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려 68층 높이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한강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됩니다. 랜드마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그 아파트 단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신축뿐만 아니고 구축 또한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가 아파트들이 용산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산은 바야흐로 서울의 중심축,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 부촌으로 바뀔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상승세는 강북에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모든 지역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별 호재가 있는 지역들, 즉 강남권이나 용산권,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일기 신도시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의 호재를 받을 수 있고요. 입지가 받쳐주면서 개발이 되는 지역들이 앞으로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 대장주다. 대장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핵심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투자, 갭 투자를 막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2022년 1사분기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가장 오르는 지역을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 시점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요.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가 있다. 따라서 올라가는 이유를 잘 알아보시고 투자 지역과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 될 수 있는 땡땡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입니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규제 완화 정책들이 계획만 돼 있고 발표는 이제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1년 안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규제보다는 완화, 또 억제보다는 수요를 억제하기보다는 공급, 그리고 또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GTX라인의 그런 개발 속도를 낼 수 있는 지역들이 나올 텐데요. 앞으로 1년 안에 다양한 개발 정책과 이슈들이 나오고요. 그런 이슈와 정책 속에서 뭐가 터진다? 대박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박의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은 어디인지 또 왜 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집값이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권역의 집값, 지방은 올라가고 있지만 왜 그럴까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집값이 상투다라는 고점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매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집값이 무려 2, 3년 전보다 거의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또한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자산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도 있고요. 규제가 굉장히 심하죠. 특히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아예 대출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정말 투자하기가, 집 사기가 어렵고 뭐 취득록세라든지 뭐 중과세 여러 가지가 규제가 너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 장세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초, 강남, 용산 이 세 군데 지역만 유일하게 서울권역에서 올라가고 있다. 위치를 한번 볼까요? 서초구, 강남구 전통적인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이죠. 바로 강을 건너가시면 용산구가 있습니다. 서초구는 반포를 필두로 한 재건축 사업들,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한강변에 최고가 아파트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또 강남권 같은 경우는 8억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서초구와 강남권이 이렇게 신고가를 형성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의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용산구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말씀드렸죠? 청와대 이전,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여러 가지 또 대규모 개발 이슈들이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용산구가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중에서도 상승률 넘버원이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선을 전후해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 바로 용산이다. 용산의 앞으로 미래 가치가 점점 더 커진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산가들 위주로 지금 소액 투자라기보다는 자산가 위주로 해서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현재 시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거는 뭘 더 봐야 될까요?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를 더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넘버원 될 지역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청와대가 집무실이 이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에 따른 개발의 속도를 낸다라고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 뭐 역세권을 지역으로 따졌을 때 뭐 3, 4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신용산역 북측 1구역도 무려 38층 규모의 초고층 랜드마크로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몇몇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왔기 때문에, 집무실이 왔기 때문에 규제를 할 거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다양한 그런 개발 사업이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고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용산구가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최고의 그런 부동산 입지의 가치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들 지금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형성되고 호가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용산, 전통적인 부처 동부 이천동의 한강 맨션뿐만 아니고 다양한 리모델링 사업들을 위해서 무려 한두 달 사이에 매매가가 2, 3억에서 7, 8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재건축의 기대감. 또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재개발 대장주죠. 한남뉴타운 속도를 내고 있고 또 다양한 지역들, 후암동, 이태원동, 한남동, 서계청파동, 원효로 라인 또한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 아니면 신통 방식의 신통 기획 방식의 재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용산이 앞으로 재개발과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입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산 정말 최고의 입지입니다. 서울의 중심축 바로 도심권, 여의도권, 강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강점 또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만큼 최고의 입지고요. 한남동으로 대변되는 최고의 그런 부촌으로서의 자리매김. 거기다가 랜드마크 개발이 이제부터, 올해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터뷰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용산 국제업무단지 정비창 부지 또한 거의 기본 계획이 마무리가 돼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서울 역세권 개발 올해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또 경부선 지하와 GTX A, B, D노선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 또 국제업무단지 민족공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신분당선 GTX A, B, D노선 무려 3개의 노선이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교통 입지 개발 이슈로 따져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새 정부 출범 후에 1년 안에 대박의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강변의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이슈와 보시는 것처럼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볼 수 있고요. 다양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도 조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올라가고 있고요. 한강변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자산가들 투자 금액이 여유가 있으면서 실거주 차원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투자의 1순위 지역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용산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택은 최소화 그리고 상업 업무타운 플러스 전자상가와 맞물려 전자상가도 지금 평당 2억대가 넘는 가격대로 부지가 매각이 되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랜드마크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용산 정비창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대로변 서부 이천동 바로 후면지에 있는 원효로 신창동 라인이 국제업무단지의 가장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또 원효로나 신창동 라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소액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좀 잡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용산 민족공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분 개장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바로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은 바로 동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유엔사 부지, 또 신분당선 연장선도 들어오죠. 거기다 제2한남뉴타운 될 수 있는 한남동, 이태원동 라인이 민족공원 개장의 가장 큰 수혜. 그리고 지금도 한남동의 최고가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앞으로 개발에 따라 재개발에 따라
서울을 대표하는 가장 최고의 부촌으로 탈바꿈할 지역이 바로 한남동과 이태원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향후 투자 방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바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정부 투자 1순위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이다. 두 번째,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될까요? 당연히 현재 가치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가장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2, 3년, 5, 6년, 10년 후에 미래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현재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강남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5년 이상의 미래 가치를 예상하고 그려보고 꿈꾸고 투자한다면 어느 지역을 투자해야 될까요? 바로 용산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용산을 투자할 때 주의할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투자 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역에 따라 또 투자 기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될 수가 있겠고 지역에 따라 수익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입주를 할 실거주자냐 아니면 소액을 투자해놓고 좀 5년 이상 길게 보더라도 또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는 그런 아파트를 받을 거냐 즉 본인의 투자금 성향 목적에 따라서 그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큰 수익 을 얻고 특히 용산에 정말 내 집 한 채 내가 소유하고 있든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가질 수 있는 용산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역과 종목은 바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투자의 1순위 지역과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용산권역의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용산의 시대가 정말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용산의 시대의 흐름에 같이 동참을 해서 큰 수익도 얻으시면서 앞으로 용산에 정말 내 집 또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